이어서 이제 두 번째 경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1경기에서 김민중 선수가 멀티태스킹 능력까지 발휘하면서 야 근데 사람 많이 왔다. 편안하게 지금 승자리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두 번째 매치의 승자가 김민중 선수 16강을 놓고 대결을 펼치게 되죠. 두 명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조일장 선수. 장희영. 네, 프로팀 세계에 아주 강력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뭐 이 최근 온라인 전력만 보더라도 프로팀2와의 경기에서는 6화를 넘어서는 그런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로프 AFL 미로님 반갑습니다. 5할이 안 되는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5승 6패. 프로팀 세계에 정말 강하다라는 그런 면을 보여주려면은 상대 이 장유철 선수와 같은 선수는 그냥 무조건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프로토 세계는 정말 제안과 같은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야 생각보다 그 토스전 승률이 높지가 않다. 5승 6패. ASL 안에서는 그 명성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조일장 선수의 현재 네. 상황입니다. 그렇죠. 온라인 전적만 따져봤을 때는 6칸 이상의 높은 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네. ASL 프로토 세계 득점이 많이 잡혔거든요. 이번 시즌은 그런 모습 보여줘서는 안 되고요. 이에 맞서는 장윤철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저그를 상대로 이전 전패로 탈락을 하고 다시 본선 무대에 올라온 장윤철 선수예요. 예, 지난 시즌 오랜만에 얼굴을 본 장윤철 선수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싶었었는데 아쉽게도 1승 2패 윤용태 선수에게 승리를 했지만 이영환 김정우 선수에게는 연달아 패배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저그에게 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ASL 안에서 이제 장윤철 선수의 어떤 그 기량 자체가 만개하지 않은 이런 모습이 아직까지도 골드러시 그 토스대 저그전을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들. 뭐 자신만의 어떤 스타일도 있는 이런 그 선수이니만큼 조금 더 본선 무대 에서 높이 올라가면서 본인의 어떤 그 무대에서의 화려한 플레이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윤철 선수와 조일장 선수의 대결. 자 최근에 이 전적만 좀 따져봤을 때는 온라인상에서 조일장 선수가 더욱더 높은 성적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일단 장희영이 윤철이 많이 이기긴 하더라.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남겼습니다. 과연 그 이야기대로 승리 만들어낼 수 있을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자 조일장 선수와 장윤철 선수의 대결 이제 시작선이 나왔고 조일장 선수가 시작해도 된다는 이야기 나오면 바로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승리자는 선수는 누가 될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매치 골드러시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김민중 선수를 만나러 갈 선수가 누가 될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트 KT Giga Internet ASL Season 4 Gotta make sure I go I was wrong I can tell for the heart can be blind and frozen No one left but the pain of the world 민중이 형이 풋풋전 잘하죠. 골드러시에서 두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먼저면은 저근인 형 조일장 선수 8강에 두 번 올라간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24강 경기에 참가한 장윤철 선수 아까랑 위치가 똑같다. 빨간색 프로토스죠. 장윤철 선수 지난 시즌에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네. 1승 2패로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깊이 읽고 다시 이런 거는 출연료가 아니라 그 상금으로 있죠. 여기에서 마저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상금이 있지. 뭐 24강부터 상금이 있지. 맥이 빠지는 기운이 빠지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겠죠. 야 오브로드는 일단 원서치 좀 강한 상대들을 만나긴 했었죠. 김정우, 또 이영환, 또 조일장까지. 그렇죠. 네. 그 ASL은 동시 송출 안 돼요. 조일장 선수를 응원해 주신 분이죠. 조일장 선수가 대프로 토스전만큼은 정말 수능 58 친구 따라 잘 오셨어요. 네. 예, 오늘 기분 전환 하시고 예,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조일장 선수 예전부터 프로토스 이맵이 그 이제 뭐 아웃사이더처럼 이제 그 활용할 여지가 있죠. 그 한 프로토스 상대로 60% 이제 사이드 멀티에 사이드 그 길목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궁금하네. 온라인상에서 골드 일단은 여기서 포지냐 게이트냐 갈리거든요. 일단 원 게이트 많이 만났었고 이 그때마다 이 프로토스에게 좀 패배를 하면서 조일장 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자, 이번 시즌만큼은 원게이트에다가 그 토스도 윤철이도 원서치인데 그래서 일단은 오버풀 조일장 선수가 보여주면서 프로토스들을 무너뜨린 모습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네. 자, 과연 그런 모습들을 이번 시즌에 다시 한번 제가 저번에 한 거는 제가 몰라서 한 거예요. 네, 게이트 지으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후원하는 리그는 네, 안 되죠. 짓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미네랄 멀티 먹나? 아, 보여줄 수 있겠고. 야, 그냥 여기 먹네. 이제 확장을 시작을 하면서 히드라를 뽑아서 프로토스의 앞마당으로 바로 진격해서 그냥 히드라로 끝낸 경기도 예, 이전에는 가까운 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가장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게이트도 봤죠. 오버로드로. 네. 신경 거슬링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야. 선기트 시작이라서 확실히 또 저글링. 설마. 숫자 자체. 드론이 체력이 좀 많이 깎이긴 했어요. 드론 하나 나오고. 네. 거기다가 저글링 두 개 추가로 드론. 예, 무조건 뛰어야죠. 자, 질러 예, 달리는 것도 봤죠. 간을 유도하기 위해서. 프로브가 참 귀찮게 한다. 네. 건드려주고 이제 질럿이 나왔고 저글링도 한 쌍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다가 저글링 하나는 뛰었고 하나는 프로브를 따라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추가 질럿까지 지금 자철이 어서 와. 네. 아, 바깥쪽으로 지금은 질럿을 옮길. 자, 넥서스도 네. 이제 지웠고. 넥서스 추가로 올리고 있어요. 네. 뭐 질럿도 이제 뭐 저글링 숫자 맞춰주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죠. 다섯 마리까지 맞춰줬고. 네. 추가 처리 쪽으로 질럿 보내면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죠. 네. 게이트 더블 했고 추가 멀티가 미네랄 쪽에 일단 우선 지어졌기 때문에 아, 빠지기도 쉬운 이런 그 동선에 있는. 자, 일단 야 프로브 하나 잡았어. 합니다. 네, 프로브 잡고 한기가 가서 윤철이가 지금 잡았으니까. 약간 네, 휴식이 좀 필요한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예, 프로브도 이제 이상한 위치 하나 서 있고. 예. 놀 때가 아니겠습니까? 프로브 하나를 누가 때려도 이렇게 네. 도망가고. 네. 네. 야 일단은 질럿. 없어요. 나는 쉬다 간다. 네. 예? 쉬다가 가는 일하다가 거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그냥 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 야 저글링도 오고 있죠. 3질럿. 아, 네 저글링들 네. 꽤 많이 나왔습니다. 오 야 이거 저그가 잘 싸웠다. 자 무빙샷이 구석에 숨어야 돼요. 일단 구석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질럿 체력이 하나 많이 까졌고. 네. 최대한 이제 야 이거는 그 저그가 네, 되게 잘 막는 그림인데. 꾸준하게 지금은 프로브와 질럿들을 가지고 야 그래도 드론도 하나도 못 잡고 여기서 자 이거도 이제 뭐 질럿도 막혔죠. 정리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허무하게 질럿이 소모당한 거죠. 질럿 뭐 프로브 아니 드론도 잡은 것도 아니고 이러면은 그 저글링 거의 뭐 정면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위험할 수 있고 캐논 계속 견제하고 자 프로브 오 네, 뭐야? 일단 스피드업이 됐고 발업이 벌써 됐는데? 예, 질럿들을 게임 끝났는데 이거 프로브 계속 잡히고 저글링이 예. 계속 와도 아, 위험해요. 이거 야 이 저글링이 또 3킬이야. 프로브를 3 마리나 잡았어. 4 마리. 많이 꼬였어. 이거는 기분이 다섯 마리. 정신을 못 차리는데? 영웅 저글링인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몸값의 10배 이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멘탈을 흔들 수 있는 공격이에요. 와, 잔철 여기서 흔들립니다. 예. 야 이거는 연습 상황에서 이런 상황 나왔으면 다시 하자. 게임이 예, 터졌어요. 맞을 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거의 저글링 한 기에 끝난 거나 마찬가지. 게임 터졌어요. 예, 프로브가 다 죽었어 지금. 한 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바람에. 아 후스 형님 어서 오세요. 이제도 잘 안 됐던 것 같았거든요. 예, 완전히 얼었어요. 지금 스피드업도 됐기 때문에. 민철이가 긴장을 좀 많이 했나 보다. 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야 이번 한 기가 7킬이고 일장이 형. 일장이 형 흐름 탔지. 짜증나는 상황이죠. 그렇죠. 구스 형님 어서 오세요. 히드라 저글링 또 계속 찍죠. 뭐 태크를 올려도 전혀 지금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태크가 느리기 때문에 프로브가 없어. 프로브가 일도 네, 제대로 못하지. 따라잡기도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참 일할 때는 일 해야 돼요. 예, 일할 때 쉬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돼. 뒤쳐져요. 네. 자 해철이 쭉쭉 늘어나죠. 드론까지 좀 붙이면서 자원화성화 좀 되고 있고요. 예. 계속 신경 쓰이지. 이렇게 프로브 하나하나 예, 잡혀 나가고 예. 계속. 아. 많이 흔들리네요. 예, 좀 오프라인 경험이 없는 선수도 아니고 또 현역 시절도 꽤 야, 너무 아쉬운데. 강민철 선수라서 네. 지금 자신을 또 잡히고 야, 네. 저글링이 죽질 않아. 피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정면에 속상한 거죠. 멘탈을 프로브 잡히는 것 자체가 정면에도 이제 저글링이 있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또 잡힌다. 저글링 하나가 들어와서 프로브를 잡기 시작했고 링이 안 죽어. 링이 야 저글링이 안 죽어. 한 마리도 안 죽어. 기타 지금 잡아낸 성과를 올리고 있고. 네. 압박을 계속 받습니다. 네. 히드라에 끝나겠다 이거는. 이후에 예. 히드라 태크까지는 갖춰진 상황. 예. 이거 이 경기예요. 무엇을 하든 간에 두 번째 경기. 이길 수 있을 정도까지 지금 프로브를 싹 잡은. 너무 아쉽다. 3킬에 4킬에 8킬. 이게 이렇게 지면은 그 다음 경기도 이제 지장이 있거든요.
예, 저글링들이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예, 나름 ASL 안에서의 기록이 아닐까라는 기록이죠. 생각이 들어요. 저 8킬. 네, 계속 이제 테크 올리는 것도 좀 쉽지 않고 캐런도 지금 하나에 의존을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히드라를 빨리 뽑아서 그냥. 자, 이거는 히드라를 것 같습니다. 히드라를 네, 알아도 막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저그가 레어가 올라갔고 이후에 드론도 쬐 것도 다 쬐고 있습니다 지금. 저 저글링이 잡히지도 않고 잡혔네요 하나는. 야, 지금 코세오 같은 경우도 아직도 살아 있어. 드라군이 있는데도 이제 프로토스 잡고 있고 두 마리. 야, 몇 개를 잡은 거야 도대체? 네, 프로토스. 야, 저는 탄식이 나올 만한 예. 네, 이런 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15킬 후에 지금 셋을 더 잡았거든요. 네. 네, 스타게이트에서 이 코세오가 나오자마자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프로토스가 진짜 한 분에 넘게 잡혔는데 가만히 멍하니 있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네, 히드라가 야, 이거 가면 끝나겠다.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게다가 지금 당장에 저 히드라 숫자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아, 네. 이걸 막기에도 목차 보이는 그런 상태예요. 막으려면은 이제 캐논 다수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 캐논 다수 건설하는 것도 자원이기 때문에 예. 캐논 다수 건설해서 설사 막았다 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야, 이거 끝났죠. 막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자원 낭비를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버려져. 프로포가 워낙 많이 잡기 때문에. 하지만 네. 짓지 않으면 진짜 마음이 아프다. 어? 네. 짓는다 해도 이건 대사를 깎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아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초반부터 말려가지고 뭐 진짜 그거는 뭐 저그가 이러면은 진짜 멘탈 나가거든요.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 이프에 히드라가 와서 자리를 잡았고 하나씩 점사를 인제는 모습. 네, 바꿔주자. 아, 그래, 바꿔주자. 예, 뭐 캐논하고 히드라 바꿔주지 뭐 그냥. 야, 히드라가 너무 많아. 워낙에 물량 차이. 지지. 철창선수에 들어간 저글링이. 그러면은 뭐 승자전 윤중이 형이랑 일장이 형 굳네요. 일장이 형 입장에서는 너무 수수했다. 하나가 들어가서 만들어낸 나비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는 참 아쉬운 이런 상황이 됐지만 이 경기가 본선 무대에서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입고 다음 경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졸정 선수의 들어가는 타이밍이 상당히 좀 날카로웠고 그 날카로움이 이제 저글링의 활약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소수 유닛만으로 예, 거의 뭐 저글링 한 개에서 추가로 들어왔던 저글링 두 기 총 세 개 정도의 경기를 끝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이 저글링을 다루는 그 능숙한 능력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질러타나 윤철이가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기도 하다. 18개 일꾼이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경기 종료가 저글링이 좀 너무 이제 너무 말렸어. 처음에 한 마리일 때부터 이제 세 마리 잡히고 시작하니까 오늘 경기력이 좋았다는 그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16강에 먼저 올라가서 저도 그랬지. 한 경기는 누구 거냐? 당연히 일장이 형이죠. 윤중이 형 내 일장이 형. 일장이 형 토스전 킬러잖아요. 랩을 다 맞추자 오늘.